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게 어쩌면 새로운 라이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케이틀린 오스먼드라는 선수인데 아직 18살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과 미모로 데뷔하자마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스먼드 어떤 선수인지 이정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제 18살. 올 시즌 시니어 무대에 첫 선을 보인 샛별. 표정이 굳을 법도 한데 얼굴에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연속 3회전 점프를 성공한 뒤로는 자신감이 더 붙었습니다. 만보 리듬에 맞춰 경쾌하고 밝은 스텝을 밟습니다. 오스먼드는 쇼트 프로그램 70.04, 프리 프로그램 131.30을 받아 생애 처음으로 총점 200점을 넘어섰습니다. 공인된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라 자국 선수에게 후한 점수가 매겨졌다고는 하지만 관중은 오스먼드만의 매력에 빨려들었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함께 호흡한 오스먼드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관중들과의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적인 표현력, 또 점프와 스핀이나 스텝 사이사이에 이제 연결,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3월 세계선수권에서 펼쳐질 피겨 여왕 김연아와의 첫 맞대결. 아직 기술과 예술 부문에서 김연아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홈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보이지 않는 가산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I really feed off the crowd's energy, especially when I land a jump. They clap and cheer, and that gives me just so much more excitement to get to the next jump and land it to hear that again. 피겨 여왕 김연아의 세계선수권 무대 귀환에 혜성처럼 나타난 오스먼드까지 한동안 잠잠하던 음반이 세상이 제대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